네, 안녕하세요. 5월 7일 아침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신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 이 장로들과 율법학자 또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유대교와 다른 어떤 교리 때문에 그들이 분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이 구약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교리적인 차이 외에 실제 그들이 이른바 격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부유한 이 귀족 계층에 속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회의 경제적인 실권을 쥔 자들은 이 정치 세력과 결탁하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이른바 윈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 세력은 이 재력을 등에 업고 어떤 정책을 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동력으로 삼습니다. 또 반대로 재력이 있는 세력 또한 이 정치적인 입지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 또 정책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와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소위 예수쟁이들의 이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그들이 전하는 이 메시아 사상에 입각한 그간의 정책과 시스템을 이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로 인해서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들을 추종하는 이 세력이 덩치가 커지게 된다면 자신들이 결탁한 이 로마의 관계에서 그들이 수적으로 입지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공회에서 추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사도들은 한 줄기에서 파생된 종교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논쟁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 거듭남의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인 것을 보면 그러한 움직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입지나 어떤 종교적인 뭐랄까, 선택권, 그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이 같은 무리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차이를 겉으로는 구실 삼았지만 그것은 종교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손에 쥔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공격이나 방해보다 더 가슴 아픈 때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면서,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인 외적인 부분으로 갈라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공격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닐지 스스로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신념은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그 파괴력을 더합니다. 오직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인간적인 신념이 아닌 믿음 그대로를 지키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도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돼서 갇히게 됩니다. 이튿날까지 이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과 추궁에도 이두 사람은 의연합니다. 잡혀가고
신문당하는 이 흐름까지 별다른 저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적혀 있는데 그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성품을 살펴보면 실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겁을 먹고 무서워서 뭐 말을 바꾸거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곳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신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같이 체포되고 또 아무런 뭐 저항 없이 공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는데도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재판장에서도 이 베드로는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베드로 자신 또한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이 담대함은 역설적이지만 그의 인간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닭이 울기도 전에 무참히 꺾여버렸던 그 실패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오롯이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처럼 임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판단과 기준이 무너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기준이나 고집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성령이 이끄시는 삶, 오늘 내 삶의 유일한 길이며 신념입니다. 감사합니다.